근처에 조종 장치가 있을 거야. 그걸로 승강기를 움직여 봐. 거기를 지나면 알테마 웨폰이 있을 거야. 가이우스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조심해! 명심! 죽지 말고 꼭 살아서 돌아와! 잡음이 너무 심해서 곧 통신이 끊길... 대답해보아라! 나는 무엇을 위해 싸웠냐? 하나 더 묻지. 이 에오르자의 진실은 존재하느냐? 거짓으로 도배된 공전, 허구 속에 세워진 도시, 눈가림에 이용되는 신. 기만으로 가득 찬 에오르자에 과연 진실이 존재하는가? 야만신이 두려워 벌벌떠는 인간이 그 공포를 없애고자 야만신과 직접 싸워야 한다.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이 땅을 지키는 헤오르제아 12신. 너희가 수신으로 받드는 그들을 다시 부르면 될 일이다. 카르테노에서 그랬듯이. 신을 부르고 그 대가로 크리스탈을 바쳐 에테르를 흡수하게되면 되지 않느냐는 말이다. 너희도 사실 알고 있겠지. 12신도 야만신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그 힘에 의지하면 이 땅 멸망한다는 것을 말이야. 진실을 알면서도 어리석은 백성들이 거짓된 신에 매달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현자 루이스와마저도 신에 의지한 이유가 무엇이냐? 에오르제아를 이끄는 자들이 하나같이 힘없는 약자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사는 세상은 인간이 지배해야 비로소 가치 있는 것이다. 예로부터 인간은 서로 싸워서 강해지고 빼앗아서 부유해졌으며 지배하면서 번영을 누렸다. 즉 싸워 이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끌며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다. 힘없는 자가 백성을 이끌면 거짓된 신이 나타나고 땅은 마르쳐 생명은 죽어가지. 그러니 세상은 힘 있는 자가 지배해야 한다. 기만이 넘치는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백성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그것이다. 영웅이라 불리는 너희를 쓰러뜨려 내 힘을 온 천하에 보이리라. 내가 이 땅의 진정한 왕임을 증명하리라. 내 힘으로 이 에오르제아를 다시 태어나게 할 것이다!
강을 죽여. 정말 대단한 무험가여. 그게 바로 지배자가 가져야 할 힘이지. 그러나 강한 힘도 바르게 쓰지 못하는 무의미한 법. 애석하구나.
빛의 힘이다. 아씨, 라하브레야. 이 모험가는 빛의 크리스탈의 가호를 받고 있다. 그 빛의 가호가 이자에게 힘을 더해주고 있다는 거냐? 그렇다. 빛의 가호를 몰아내려면 어둠의 무기를 사용해야 하지. 사실 알테마 웨폰에는 너희가 모르는 본래의 힘, 궁극의 무기가 깃들어 있다. 궁극의 무기. 고대 알라그 제국의 기술력으로도 표층부밖에 해독해내지 못한 알테마 웨폰의 핵, 흑성석 사비크. 그 안에는 어떤 마법이 잠들어 있지. 마법이라고? 바로 궁극 마법 알테마다. 야만신을 흡수한 것도 이 힘을 되찾기 위해서였지. 이것이 알테마 웨폰의 진짜 힘이다. 아시엔 라하브레야, 대체 무슨 족쇄이냐? 내 목적은 오직 하나, 진정한 신을 부활시키는 것이다. 라하브레야, 내 이놈! 울부짖어라, 알테마 웨폰! 진정한 신의 힘을 보여주어라! 소용돌이치는 생명의 빛이 일곱 문을 열고 힘의 탑 꼭대기에 이르리라! 알테마! 어마어마한 위력이군. 알테마 웨폰 안에 이런 힘이 잠들어 있었다니. 역시 이자의 몸뚱아리 하나를 지키는 게 한계였구나. 하이델린이여. 가이우스 반 바일사르, 네가 원하던 힘이 여기 있다. 자, 마음껏 싸워보아라. 아시엔 라하브레야, 싸움이 끝나면 너에게 물을 것이 많다. 그러나 지금은 이 자들을 쓰러뜨리고 내 힘을 증명하는 게 먼저다. 누가 진정으로 힘을 가진 자인지 결판을 칠 자, 모험가여!
신의 의자는 탓에 세상이 혼란스럽다. 시범 위정자는 어리석은 백성을 만들고 어리석은 백성은 힘없는 위정자를 만들지. 힘 있는 자가 나서지 않으면 끊을 수 없는 굴레다. 너처럼 강한 자가 어째서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한심하군. 가이우스, 니놈이 그토록 원하던 힘인 알테마 웨폰, 거기에 궁극 마법 알테마까지 주었거늘. 고작 이 정도라니, 발악해봤자 인간은 인간인가? 이 별의 이치가 흐트러졌다. 이대로 두면 이 별뿐만 아니라 물질계와 에테르계를 비롯해 세상을 이루는 모든 법칙이 무너질 것이다. 이게 다 별을 좀먹는 남적인 존재 하이델린 때문이지. 우리의 고향인 이 별을 지키려면 병의 근원을 불사르고 이치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려면 우리의 진정한 신이 재림하는 수밖에 없다. 우리 아시엔의 주인, 절대 신이 재림하려면 이 땅에 더 큰 혼돈이 필요하지. 하지만 신마저 무찌르는 네 힘이 그걸 방해하는구나. 그러니 이 검은 성과 함께 사라져줘야겠다. 하이델린이 보낸 빛의 사도여, 어둠 속에 파묻혀 사라져라.